안녕하세요, 원쌤입니다. 오늘 들어가실 건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필기 시험인데요. 기출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 CBT가 시행되기 전에 이제 기출 문제를 몇 가지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세개 과정으로 들어가실 거고요. 아, 이 정도는 알고, 네, 다녀오셔야 합니다.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품 디자인 과정의 구성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디자인 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을 세우실 때 항상 이 과정대로 들어가셔야 돼요. 뭐냐면 처음에는 계획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셔야 돼요. 보통 뭐 수요 조사나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그다음 그걸 분석하고 종합해서 평가해서 다시 보완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베르트하이머의 부분과 부분이 서로 유사성에 의해 그룹을 이루어 보인다는 유사성의 원리와 관계가 없는 것은? 자, 베르트하이머가 나오면, 어쨌든 요런 이제 유사성의 원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크기, 뭐 형태, 명도, 뭐 색상, 이런 요인들로 묶어져 있습니다. 근데 유행의 요인은 아예 뭐 상관이 없는 내용이세요. 3번, 소비자 행동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거리가 먼거 찾으래요. 자, 먼 거, 아닌 거, 뭐, 맞는 거, 이런 거잘 보셔야 되겠죠? 거리가 먼 거. 자, 첫 번째, 마케팅 환경의 변화는 중요하겠죠. 두 번째, 시장 세분화 전략의 필요성, 필요하겠죠. 세 번째, 애프터 서비스의 필요성. 애프터 서비스는, 상관없는 거. 정답 3번이고요. 네 번째, 마케팅 컨셉트의 등장. 요것도 맞는 거. 정답은 3번. 4번 제품 디자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것 찾으랍니다. 첫 번째 과학, 기술, 인간, 환경 등이 공존하는 분야이다. 네. 두 번째 생산 가능한 형태, 구조, 재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네. 세 번째 인간과 자연의 매개 역할로서의 도구이다. 네. 네 번째 인간의 감성에 맞춘 순수 예술이어야 한다. 순수 예술, 뭐, 순수 미술, 이런 것들은, 뭐, 실체적으로 우리가 제품 디자인하거나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순수 예술은 아닙니다. 5번, 공예를 예술의 수준으로 높이고 사회교육의 운동으로 전개시켜 미래 디자인 운동의 시금석이 된 지대인 사초는, 사조, 네. 여기서 일단 보셔야 될 게, 공예를 예술 수준으로 높였대요. 공예를 높인 거야. 그죠?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미래 디자인의 시금석이 되었대. 자, 공예를 예술 수준으로 높인 건 미술 공예 운동입니다. 미술 공예 운동이에요. 근데 다른 것도 조금 기억은 해 두셔야 돼요. 아르누보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여성향이 짙은 부드러운 곡선과 색상과 이런 패턴들을 이용했던 게 아르누보. 독일 공작연맹은 그 공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게 독일 공작연맹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예에서 그렇게 공산품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었던 게 독일 공작연맹. 요렇게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가실게요. 6번 포장의 기능과 관계가 먼 거. 자, 포장. 내용물 보호의 기능이 있죠. 두 번째 상품 정보 전달 기능이 물론 있죠. 세 번째 진열 효과 연출 있죠. 네 번째 충동적 구매는 포장에는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POP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죠. POP라는 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충동적 구매는 포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7번 다음 중 제품의 디자인 요소와 가장 관련이 없는 거. 자, 디자인과 관련이 없는 거래요. 구조 디자인과 상관 있죠. 재료 상관 있죠. 이론은 뭐 물론 뭐 이념이 담길 수는 있긴 하지만 이론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형태 디자인 요소죠. 이론은 디자인의 요소는 아닌 거. 8번 건축, 선박 등에 있어서 큰 축적으로 그려졌을 경우 그 일부분의 축적을 확대하여 모양과 치수, 기구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한 도면의 종류. 자, 큰 축적에 그려져 있던 거를 내가 그 부분만 확대할 거래요. 상세도겠죠. 상세도겠죠. 상세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9번 선의 조형적 표현 방법 중 단조로움을 없애주고 흥미를 유발시켜 활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불안정한 느낌을 주는 거. 불안정한 느낌을 주는 거. 뭐죠? 사선이죠. 사선. 사선.
사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10번 수공예 부흥 운동인 아트크래프트는 다음 중 어떤 양식을 주로 추구했는가? 제가 아트크래프트는 뭐냐면요. 옛날에 이제 수공예에서 공업으로 넘어갔다가 그 반대한 거예요. 공산품이 싫어. 우리는 다시 수공예적인 것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쌓았던 운동인데,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고딕 양식을 추구를 했던 겁니다. 고딕 양식을 추구를 했던 거예요. 아트크래프트, 고딕 양식이고, 공업 양산품에 대한 저항했던 운동이 아트크래프트까지 기억을 할게요. 11번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실내 장식,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실내 분위기를 새롭게 연출하는 장식적 디자인. 자, 여기서도 키포인트 몇 개를 잡으면,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연출을 한대요. 장식적 디자인이래요. 요렇게를 딱세 개를 잡고 들어가요. 첫 번째, 전시 디자인. 전시 디자인은 뭐냐면, 그런 공간이나 환경적인 거를 디자인을 하는 거고, 두 번째, 하우스 에이전시는 광고 대행사를 뜻합니다. 이건 아닌 거. 세 번째, 코디네이터 디자인. 자, 얘가 액세서리로 연출하는 장식도 디자인입니다. 코디네이터요. 어번 디자인은 뭐냐면요. 그 도시계획을 뜻해요. 도시계획. 이것도 아닌 거. 12번 타입페이스 중 가장 단순하며 회계 굵기가 일정하여 깨끗해 보이는 것은? 자, 회계 굵기가 일정하는 거 뭐죠? 산 세리프체죠. 산 세리프체. 세리프체는 뭐예요? 글자 쓸때 이렇게 꼬리 빠지는 거야. 번, 요, 번, 꼬리 빠져서 번,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세리프체. 바스커빌은, 잘, 바스커빌은 뭐냐면요. 이건 한국어에는 안 쓰는 체인데 영어 글자체예요. 그 제목 같은데 되게 많이 쓰이는 글자체입니다. 그래서, 세로는 얇게 쓰고요. 그래서 제목에 보통 많이 타이틀에 많이 쓰입니다. 해서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자 서체인데 그 정자체를 뜻해요. 가로 세로 정 크기로 맞춘.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한자 쓸때 책에 찍는 거는 다 해서체로 거기다 찍는다고 보셔도 돼요. 그게 해서체. 뭐 한자에 쓴다는 거 아시고. 13번 차별화 마케팅 전략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거. 먼 거. 먼 거. 자. 경쟁 우위 장악. 그렇지. 당연히 이겨야 되니까. 시장 입지 획득. 그렇지. 수익 증대. 맞죠? 협력 업체 합병. 협력 업체를 내가 합병하려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진 않아요. 이거는 상관없는 거네. 네. 14번 다음 중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야, 궁극적인 목적. 이런 거뭐 자주 나오는 거겠죠? 인간의 행복을 위한 생활 환경 개선 및 창조. 그렇지. 바로 정답인가? 1번이겠네요. 맞나? 인간의 행복을 위한 생활 환경의 개선 및 창조. 두 번째는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디자인의 욕망. 욕망? 욕망 아니겠지. 예술적 창작 작품 제작을 위한 수단. 아니요? 이거 아닌 거고. 인간의 장식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거 아니고. 얘네가 얘기하는 디자인은 보통 제품 디자인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어떤 디자인인가에 따라, 관점에 따라서 답이 조금 다르게 볼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정답은 1번. 15번 실내 디자인 계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계획할 때먼 거래요. 입지 조건 필요하겠죠. 건축적 조건 필요하겠죠. 설비의 조건 필요하겠죠. 색채의 조건은 계획할 때 잡지 않습니다. 어디에 뭐가 어떻게 들어갈지는 정하겠지만, 계획할 때, 색채 같은 경우는 계획 이후에, 이제 실제로 내부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거 진행할 때 하는 게 색채의 조건이겠죠. 18번 타이프 그래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올바른 거 찾으래요. 첫 번째, 활자를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네. 이게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활자, 활판, 뭐, 그런 그래피 전부 다 포괄적인 의미가 타이포그래피예요. 두 번째, 타이포그래피의 글자 디자인은 레터링에 비해 약하다. 누가 약하다고 하죠? 라고 하는 거. 활판에 의한 인쇄술이다. 활판 포함된 포괄적 개념이에요. 네 번째, 활판에 의한 글자의 구성만을 의미한다. 아,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정답 1번.
19번 다음 중 시각 디자인의 분야가 아닌 것은? 시각 디자인 분야가 아닌 거. 첫 번째 광고 디자인, 시각 디자인이죠. 두 번째 패브릭 디자인. 패브릭 디자인이 뭐죠? 패브릭? Nope. Fabric. 그 면섬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섬유에 대한 디자인이에요. 얘는 시각 디자인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포장 디자인, 시각 디자인이고요. 타이포그래픽 또 나왔네. 네, 타이포그래픽도 시각 디자인에 속합니다. 정답은 2번. 20번 다음 중 온화하고 유연한 동적인 표정을 가지는 것. 오, 요거 아까 좀 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긴 했었는데, 온화하고 유연한 동적 표정은 공면이죠. 3번. 21번 다음 중 투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투시도. 자, 첫 번째 물체를 보고 그 형상을 판별할 수 있는 범위를 시야라고 한다. 네. 이번 시점을 정점으로 하고 시중심선을 축으로 하여 꼭지각의 60도의 원뿔에 들어가는 범위를 시야라고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시중심척을 축으로 꼭지각 60도의 원뿔 안에 들어가는 범위를 시야라고 하죠. 우리는 그 외의 거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죠? 3번 큰 것을 그릴 때는 시거리를 짧게 잡아야 한다. 큰걸 그리는데 시거리를 짧게 잡으면 내가 그큰걸다 확인할 수가 없겠죠? 이건 틀린 거. 넓게, 넓게, 멀리 잡아야 되겠죠? 4번 시야의 넓으면 시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지. 거리가 멀리 있으면 멀리일수록 넓어지겠죠. 22번 형태의 대상물과 그것을 관찰하는 눈과의 사이에 화면을 두고 시점에서 대상물의 각자물이여 화면에 투영된 그림을 엮는 도법. 자, 여기서 일단 기억할 게 화면을 넣었대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 대상물과 그 사이에 화면을 이렇게 두고 마우스로 그려서 잘안 그려지는 거예요. 마우스로 잘안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 뭔가 도형물이 이렇게 있어. 되게 안 그러시네. 도형물 이렇게 있어. 이걸 두고 각점을 이어서 여기에 대한 이렇게 이제 이어지겠지?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투영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기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투시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투시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투시도. 그래서 면 두고 눈 있고 물체 두고 이렇게 선 땡겨서 면에 비춰지는 요 투시도. 정답은 2번. 23번 치수 보조선의 알맞은 용도의 선. 치수 보조선이래요. 다 볼게요. 첫 번째 굵은 실선. 굵은 실선은 제품의 외곽선을 구할 때 쓰는 게 굵은 실선이고요. 가는 실선이 치수선이나 치수 보조선을 할때 쓰는 선이 가는 실선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 일점세선 있잖아요. 일점세선은 중심선, 요거요, 일점세선. 중심선이에요, 중심선. 중심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일단 정답은 2번. 24번, 프루킨의 현상을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자, 프루킨의 현상이 뭐죠? 어두운 곳에서 푸른색이 잘 보이는 현상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푸른색이 잘 보이는 현상. 여기에 틀린 거. 1번, 어두워지면서 파장이 긴 색이 먼저 사라지고, 파장이 짧은 색이 나중에 사라진다. 그렇죠. 자, 불이 갑자기 싹 꺼지면은, 붉은색 계열들이 먼저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파장이 짧은, 뭐, 보라색이나 푸른빛 계열들이 나중에 사라지게 되죠. 두 번째, 새벽이나 초저녁에 물체들은 푸르스름한 색으로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그렇지. 밤이 되면서, 파란색이 제일 늦게 사라집니다. 세 번째, 어두운 곳에서 명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록이나 파란 계열의 색이 유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뭐지? 비상구 하실 때, 비상구 설치할 때 초록색으로 쓰잖아요. 불이 팍 꺼지더라도 초록색은 눈에 확 띕니다. 요거 맞는 거. 네 번째, 조명이 점차 어두워지면서 파란색 계통의 색이 먼저 영향을 받는다. 아니죠. 붉은 계열의 색깔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정답 4번. 25번 다음 그림과 같은 작도법은? 요거 뭐죠? 한 변이 주어진 임의의 정사각형. 아니요?
원에 내접하는 임의의 정다각형. 그렇지. 원에 내접하는 임의의 정다각형을 구하는 겁니다. 요거지. 원의 중심 구하기. 이거는 아닌 거고. 다각형에 외접하는 원 그리기. 다각형에 외접하는 원 그리기. 그랬으면 이렇게 한 거였겠지? 26번. 같은 색상에서 큰 면적의 색은 작은 면적의 색보다 화려하고 박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같은 색상에서 큰 면적. 좀 그려볼까? 작은 면적, 큰 면적. 이렇게 있잖아요. 큰 면적의 색상이 작은 면적보다 더 화려하고 박력이 있어 보인대요. 뭐, 그래 보입니까? 그래 보이나요? 이게 뭐냐면요. 메스 효과예요. 메스 효과예요. 큰게 있는 게더 이렇게 눈에 확 띄게 보입니다. 메스 효과. 자, 나머지도 잠깐 볼까요? 정의 현상은 뭐냐면요. 우리 그 쥐불놀이 같은 거할때 어두운 데서 그 밝은 빛 같은 게 잔상이 남아요. 그게 정의 잔상이에요. 두 번째, 명도 효과. 명도 효과는 뭐냐면요. 명도가 그 낮을수록 깊어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명도가 높을수록 조금 더 가벼워 보이고, 뭐 그런 거죠. 세 번째, 부의 잔상. 부의 잔상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 색깔을 보고 있다가 어딘가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색깔이 남아서 보이거든요.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는 거예요. 아까 정의 잔상은 그거 남는 거를 그냥 보는 거잖아. 부의 잔상 그걸 없애주는 거야. 없애주려면 어떻게 없애주냐? 보색을 보통 바라봅니다. 아니면 뭔가 수술을 예로 들게요. 우리가 피부를 이제 가르고 이제 피를 보잖아요. 근데 빨간색의 보색이 뭐죠? 초록색 계열이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옷을 입는다든지 수술 부위를 옆에를 초록색으로 덮어놔요. 그래서 내가 피를 보다가 다른 걸 보더라도 잔상이 안 남게. 그리고 초록색을 보다가 빨간색을 봐서 좀더 잔상이 안 남게. 이렇게 역보색을 써서 막아주는 게 부의 잔상입니다. 27번. 다음 중 후퇴, 수축되어 보이는 계통의 색은? 작아지고 멀리 가는 듯한. 뭐죠? 고명도의 색? 아니죠. 나아 보이겠죠? 나아 보이겠죠? 한색계는요? 차가워 보이는 색깔이죠? 차가워 보이는 건 멀어 보이고요. 작아 보입니다. 한색계예요. 고채도, 쨍해 보이는 거. 이건 확대. 난색계. 난색계도 확대. 난색이 따뜻한 색이고, 한색이 차가운 색이에요.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28번. 빛에 의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1번. 빛은 눈을 자극하여 시각을 일으키는 물리적 원인이다. 네. 두 번째. 분광된 빛은 단색광이라고 한다. 네. 태양의 빛을 백색광이라고 한다. 네. 동일한 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요. 빛은요, 파장이요,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있죠. 적외선, 뭐, 자외선 있죠. 거기 외에도 뭐, 감마선부터 엄청 많습니다. 하나의 파장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29번. 다음 중 색채의 중량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중량감. 첫 번째, 주로 채도에 의해 좌우된다. 자, 채도가 아니고 명도에 의해서 좌우가 되죠. 명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무거워 보입니다. 명도가 높으면 밝은 거겠죠? 가벼워 보여요. 명도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바닷속에 까마면 깊어 보이죠? 그렇죠. 명도가 낮으니까 깊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중명도의 회색보다 노란색이 무겁게 느껴진다. 아니요. 노란색이 가볍죠. 노란색이 가벼워 보이죠. 회색보다. 세 번째, 난색 계통보다 한색 계통이 가볍게 느껴진다. 좀 전에 나왔던 거죠. 난색이 뭐죠? 따뜻한 거. 한색은요? 차가운 거. 난색보다 한색이 가볍게 느껴진다? 아니요. 네 번째, 주로 고명도의 색은 가볍게 느껴진다. 네, 명도가 높으면 가볍게 느껴져요. 좀 전에 제가 바다도 예를 들었었죠? 명도가 높으면 가볍게 느껴집니다. 정답 4번. 30번. 입체에서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모서리를 세 축으로 하여 투상도를 그리면 입체의 형상을 한 투상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투상법은? 이거, 이거요. 축축 투상도요. 축축 투상도에 등각 투상도도 있고요. 이등각 투상도도 있고요. 부등각 투상도도 있어요. 그게 축축 투상도입니다. 31번. 한국 산업표준. 물체 세계 이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첫 번째, 먼 세례 십상안에 대한 근거하여 기본색의 이름을 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네, 맞아요.
원샤일 색상표에 의거하여 색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색 이름을 크게 계통색 이름과 관용색 이름으로 구별하였다. 맞아요. 3번 기본색 이름 앞에 붙는 색 이름 휴식형은 빨간, 흰 등과 같은 형용사만 사용된다. 아니요. 위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계통색 이름이랑 관용색 이름을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어요. 우리 뭐 빨간색, 초록색도 있지만 뭐 녹색이라는 것도 있고요. 파란색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뭐 있죠? 오렌지색이라는 것도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빨간, 흰 같은 형용사만 쓰지 않고 그렇게 명사로 된 단어들도 씁니다. 뭐좀 전에 얘기했던 녹색 같은 게 명사형 색상이죠. 정답 3번. 4번 관용색명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색을 연상할 수 있는 색명이다. 네, 맞아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오렌지색 뭐 이런 거. 32번 대칭형인 물체의 외형과 내부의 구조 및 형태를 동시에 표현하는 단면도. 이거 뭐죠? 반단면도요. 반단면도. 계단 단면도는 조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복잡한 거를 할때 계단 단면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원단면도, 부분단면도, 이런 것들은 뭐 참고만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33번 먼셀 표식기와 같이 색표 같은 것을 미리 정해놓고 물체의 색채와 비교하여 물체의 색을 표시하는 표식기에는 자 정해놓고 비교해서 현재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색이 무엇인지 찾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색기입니다. 정답 4번. 34번 먼셀 표식기. 먼셀 오늘 되게 많이 나오네. 기본색은 뭐죠? R, G, B가 있고요. 그 사이에 옐로우도 있고요. 퍼플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섯 개예요. 자, 어딨어? R, G, B, 옐로우, 퍼플. 1번이네. 땡. 35번 전개가 복잡한 비대칭형의 물체 내부를 상세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도법. 아까 전전 문제였죠? 전전 문제였죠? 계단 단면도. 전전 문제 똑같은 게 있었어요. 계단 단면도입니다. 정답 2번. 36번 은선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거. 자, 은선이 뭐죠? 은선은요, 그 도면이 있을 때 내가 물체 앞면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뒷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 가려져 있는 부분을 그렸을 때 은선이란 걸 씁니다. 틀린 거 찾으래요. 틀린 거. 첫 번째, 은선이 외형선에 접속될 때 여유를 둔다. 여유를 둬야 합니다. 둬야 하고요. 은선이 외형선에 끝날 때는 여유를 두지 않는다. 네, 맞고요. 세 번째, 은선과 외형선의 교점에서는 여유를 두지 않는다. 여유를 두지 둡니다. 둡니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안 보이는 걸 그리는 거기 때문에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네 번째, 다른 은선과 교점에서는 여유를 두지 않는다. 네, 요거는 상관없는 거. 네, 정답 3번. 37번 미국의 색채학자 저드가 자중하는 색채 조화의 네 가지 원칙이 아는 것은? 자, 네 가지 원칙을 지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질서, 친근성, 명료성, 그리고 자, 그거 유사성이에요. 유사성.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이고요. 방향성은 아닌 거. 정답은 1번. 38번 날이 저물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추상태와 같이 작용하게 되어 사물의 윤곽이 흐릿하여 보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태. 이러한 상태는요, 박명시의 상태입니다. 아까 이제 좀 전에 나왔었던 프루킨의 현상도 박명시 상태 때 이제 파장이 짧은 게 빨리 눈에 띄는 그런 상태였죠. 박명시 상태입니다. 요뜻 자체가 박명시라는 뜻이에요. 정답은 3번. 39번 다음 중 인접색 조화에 해당하는 거. 인접색 쫙 붙어 있는 거좀 볼까요? 노랑, 다홍, 빨강. 인접색이네? 네. 바로 인접색이네요. 1번인가요? 밑에도 볼까요? 노랑, 남색, 자주. 전혀 상관없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그려놔요. R, G, B, Y, P. 이렇게 그려놔요. 그려놓고서 보시면 됩니다. 자, 노랑, 여기 있고. 남색은 뒤에 있겠지. 일단 얘 아닌 거. 다홍, 여기 있을 거고. 연두색 여기 밑에 있네. 남색은 이쪽 끝에 있고 아닌 거. 녹색 그린 여기 있고 주황 여기 있을 거고 보라색 여기 있고 아닌 거. 정답 1번. 40번 다음 중 가벼운 느낌을 주는 색은? 자, 가벼운 느낌을 준대요. 가벼운 느낌을 주는 거 뭐예요? 우리가 아까 그 바다 설명하면서 명도가 낮아질수록 무겁다 그랬고요. 한색 계열일수록 무겁다 그랬어요. 근데 난색 계열이 가볍습니다. 여기서의 난색은
노란색이네요. 노란색이네요. 빨간색, 노란색 있었으면 헷갈렸기도 했겠지만 일단 여긴 없으니까 노란색이 정답입니다. 41번 다음 중열 가소성 플라스틱은 염화 비닐 수지가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고요. 나머지는 열 경화성 플라스틱입니다. 기억하면 좋고 이런 건좀 어려워. 이런 건좀 외우기 좀 힘들긴 해. 그죠? 정답 4번. 42번 무기활료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면 무기활료는 뭐냐면요. 금속활료를 뜻하는 거예요. 금속활료. 금속활료는요. 단점이 있어요. 착색이 일단 잘안 돼. 발색도 잘안 돼. 두 가지가 단점이에요. 그거 있나? 은폐력이 크다. 맞고요. 색상이 선명하다. 아니라니까. 발색이 잘안 된다니까. 무기활료는. 금속활료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발색이 잘안 되고 착색도 잘안 돼요. 내열성이 크다. 맞고요. 내광성이 크다. 맞고요. 43번 도자기 제조에 쓰이는 유약의 3대 요소 아닌 거. 아, 요것도 지금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석, 규석, 석회석 세 개가 3대 요소입니다. 밀랍은 아닌 거. 44번 특수광에 첨가하는 원소가 아닌 것은. 자, 망간 맞아요. 규소 맞는데 스테인리스에서 고민했어야 돼. 고민했어야 돼. 스덴이죠, 스덴. 스덴 자체가 특수광이에요. 스덴은 그냥 씁니다. 첨가 안 해요. 코발트 특수광 첨가 원소고요. 정답 3번. 45번 융해한 금속을 급냉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금속으로 초강력에 못지않을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뛰어난 내식성과 내마모성의 자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금속은. 자, 첫 번째 형상 기억합금은 열을 주면 원래대로 형태로 돌아가는 걸 형상 기억합금이라고 합니다. 자, 소결합금은요, 그 금속 가루 같은 걸 뭉쳐서 쓰는 게 소결합금이고요. 수소 저장합금은 아모르퍼스 합금. 이게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융해한 금속을 급냉해서 만드는 게 아모르퍼스 합금이에요. 정답 4번. 46번 사람의 눈으로 볼수 없는 파장에 반응하는 필름. 뭐가 있을까? 적외선 필름이겠죠? 자, 적외선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안 보이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판단이 가능한 건그 가시광선까지예요. 가시광선까지죠. 3번이에요. 나머지도 볼까요? 오르토크매틱. Orthochromatic. 기억도 해두면 좋고. 그 다음에 팬크로매틱 필름은 흑백 필름입니다. 가시광선을 다 튕겨요. 다 튕겨서 흑백 필름에 쓰는 게 팬크로매틱 필름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47번 얇고 흰색으로 불투명도가 높고 지질이 균일하여 성서야 사전과 같이 양질의 인쇄물을 만들 사용하는 중에 얇은 거거든요. 얇은 거 우리 사전이랑 요즘 사전이 잘 없어. 그죠? 성경책에 쓰이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이거 인디아지예요. 인디아지. 다른 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성서, 성경, 사전 이렇게 나오면 인디아지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 3번. 48번. 다음 중 책의 표지나 카탈로그, 포스터 등에 사용하는 종이는 이거 아트지.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권쌤입니다. 자, 이런 게 아트지예요. 이런 게 아트지예요. 이런 게 아트지입니다. 49번 3차원 모델링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어디 보정 잘못된 거 찾으래요. 첫 번째 XYZ 좌표의 특정한 위치에 고정된 개체들은 다른 특성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쉽게 위치 크기 각도를 변형할 수 있다. 네. 3차원 모델링은 가능하죠. 두 번째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 모델링하는 것을 레델이라고 한다. 네, 맞아요. 세 번째 크기 조절. 스케일은 대상물의 크기와 비율을 바꾼다. 맞아요. 네 번째, 폴리곤은 거의 대부분 비스플라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 폴리곤 뭐죠? 그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폴리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스플라인은 이거는 선형을 뜻하는데, 이건 아닌 거. X. 아니죠. 정답 4번. 50번, 다음 중 동영상 파일 포맷이 아닌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이상해서. 그래, 상식이 아닐 수 있어. 그쵸?
근데 그다 이건 알 거야. 에이브의 아이 동영상 파일이지. 그지? 이건 알잖아. 그지? 이건 알아. 에이브의 아이 동영상 파일이에요. MP4 이런 거 동영상 파일이고요. SWF도 동영상 파일이에요. 요것도 동영상 파일이야. 요건 요즘에 잘안 쓰긴 해. MPG는 잘안 쓰지. 근데 요거는 아닌 거. 요거 듣도 보도 못할 거. 4번. 51번 모니터에 나타난 임지를 슬라이드 필름으로 옮기고 싶다면 다음 중 어떤 출력 장치를 써야 하는가? 필름으로 옮기고 싶대요. 그럼 필름 레코더로 쓰시면 됩니다. 필름 레코더. 필름 레코더. 다른 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52번. 3차원 모델링에서 2차원 도형을 어느 직선 방향으로 이동시키거나 어느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 입체를 생성하는 기능. 이렇게 돌리는 건데, 스위핑을 뜻합니다. 스위핑을 뜻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좀 많이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탁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스위핑입니다. 53번. 디스플레이 표시나 프린터로 인쇄할 때 정밀도를 나타내는 해상도의 단위이다. 1인치당 몇 대의 점, 닷으로 이루어졌는지로 나타내는 해상도의 악어. 이거 뭐죠? DPI, dot per inch. 여깄네. dot per inch. 문제 다 좋네. 다 좋네. 그쵸? 인치도 나왔고, 닷도 나왔고, dot per inch. DPI. 1번. 54번 모바일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세스 중 가장 마지막 단계에 실행되는 작업. 요거, 여기가 일단 전체 순서예요. 첫 번째로, 뭐 하냐면, 러프 콘티를 설정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제작하는 게 2번. 그 다음에 이미지 최적화하는 게 3번. 그 다음에 통신사 전송하는 게 4번. 정답은 1번. 55번. 컴퓨터 내부 연산 처리 방법 중 보통 8, 16, 32, 64비트가 있는데 이들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를 제한하며 신호를 주고받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버스. 버스. 59번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에 대한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통 제가 역사가 나오면 외우지 말라라고 하긴 하는데 얘네는 그래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1950년대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맞아요. 이때 등장했죠. 컴퓨터 그래픽이 탄생된 시기 맞아요. 주요 소재는 진공관 맞아요. 컴퓨터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맞아요. 맞는 얘기 같은데 얘가 그죠? 세 번째, 1970년대는 개인용 컴퓨터의 급성과 발전과 보급으로 컴퓨터 그래픽이 대중화된 시기. 이거 90년대 이후죠? 그, 윈도우즈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랑 애플에서 그 맥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그래픽이 전성기예요. 그전까지는 타이핑으로 프로그램 썼어요. 도스를 썼잖아요. 이때가 아니고 이후입니다. UI가 나오는 시점부터요. 70년대 아니고 90년대에 나왔어요. 윈도우 95, 막98 이럴 때, 그때잖아. 그죠? 4번, 1980년대 서덜랜드 이하 CRT 위에 라이트 펜으로 그림 그릴 수 있는 플로터가 개발되었다. 플로터는 50년대 개발되었지? 이건 여기. 다음, 57번,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 구성 장치가 아닌 거. 자, 입력, 출력, 중앙처리 장치, CPU죠. 있는데 스피커 장치는 아닌 거. 58번 다음 중 물체의 고유한 질감, 텍스처를 표현하기 위한 기능. 자, 텍스처. 아까 좀 전에 나왔던 매핑 기법이 텍스처를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매핑 기법이에요. 매핑. 매핑 기법이 뭐냐면 우리가 3D 요즘에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3D 모델링을 해놓고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 면에다가 질감을 입혀요. 그게 매핑이에요. 그게 매핑이에요. 자, 59번 2D 그래픽 처리 59번 2D 그래픽 처리 프로그램에서 이미지 합성, 변형 등의 과정을 통해 처리하는 작업. 자, 이거 뭐죠? 이미지 프로세싱. 그냥 그 뜻을 물어보는 게 맞네. 그냥 요 전체의 뜻을 그냥 물어보는 케이스가 맞네요. 정답 2번. 60번 CMYK 모델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색 영역을 가지기 때문에 RGB 모델로서의 변환 시 중간 단계로 사용되는 등 색상 모델들 간의 색상 변환 시 유용하게 사용되는 컬러 모델은 자, CMYK랑 RGB 컬러를 둘다 수용할 수 있어요. 뭐야? 랩. 랩. 랩이에요, 랩.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스 문제에서는 이런 게 맞네. 그냥 물어보고 찾으세요가 맞네. 물어보고 찾으세요가 맞네요. 정답 2번. 네, 좋습니다.
해당 문제는 네, 하단에 단인 끝 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보시고 정답 체크할 겸 저랑 같이 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래픽스 필기 합격률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 독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책도 사서 보시고 문제도 또 풀어보시고 저랑 또 수업도 하시고 그리고 실기 문제들은 다 올려놨어요. 일단 보시면서 필기 잘 치르시고요. 합격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격증 한줄 추가해야지.